종교 꼴찌 서울대 가다 고리들 지음 챕터 7 스티브 잡스. 왜 스티브 잡스인가? 오래전 읽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인상 깊게 본 지성인에 관한 그리고 내 지성인에 대한 신념이기도 한 본문을 소개한다. 지성적인 사람은 자기에 비해 덜 지성적인 사람들보다는 동료들의 욕구에 자신의 행동을 적응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사람은 비참한 상황이 직접 자기 눈에 비칠 때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도 그것에 대해 동정을 느낄 것이다. 중국에서의 기근, 유럽의 재앙, 지구 끝에서 들려오는 구원의 요청 등은 그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그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하게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만큼이나 생생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직접 눈앞에 드러난 필요성에 대해서처럼 먼 곳에 있는 사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성적인 사람이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45페이지. 일하는 행복을 위해서는 직보다는 업을 선택하라는 말이 기억난다. 직은 정년이 있는 것이고 평생 업은 평생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일이다. 난 이 책을 보는 후배들이 일정 기간의 직과 평생의 업을 동시에 준비해 가길 바란다. 1인 기업은 평생의 업이 될 가능성이 많다. 대학을 졸업 못했지만 부모의 심정을 깊이 이해한 지성인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자신의 업을 직접 만든 사람이었다. 리드 대학을 다니던 잡스는 학비가 비싸서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는 부모가 평생 모은 돈을 쓰는 게 너무 미안했다고 한다. 자기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부모가 평생 모아온 그 돈을 더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스스로 대학을 중퇴하고 돈을 벌기 위해 창업을 했다. 내 생각에도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부모가 고생해서 버는 돈보다 더 귀할 수는 없다. 부모가 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충분히 누리지 못한 젊은 날들의 낭만보다 대학의 지식이 더 귀할 수는 없다. 다만 자식을 위해 그 학비를 대주는 부모만은 그렇게 생각할 자유가 있다. 난 잡스의 창의성이 그의 독립적 마인드와 부모에 대한 측은지심이란 지성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학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부모에게 손 벌리지 말고 다른 길을 찾자고 생각한 그의 자기 책임감이 그의 창조력의 원천이었고 그 원천이 오늘의 애플 신화를 만든 기본적인 저력이라고 생각한다. 아니요. 한의학에서 이 한자 뭐지? 한의학에서 불인. 네, 불인. 아, 한의학에서 불인이란 병명이 있다. 뜻을 직역하면 인자하지 못하다는 것이지만 불인은 신경이 둔화되고 무감해지는 병의 이름이다. 불인에는 신경세포와 겨울 뉴런까지 고장이 나서 자신의 신체의 이상조차 느낄 수 없고 타인의 아픔도 공감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다. 두 사람 간의 소통을 의미하는 사람임 플러스 둘이를 잃는다는 것은 타인의 욕구에 무감해지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지성을 얻는다는 것은 인이라는 공감 동정과 소통을 더 강화하는 일이다. 교과서에서 들어있는 화자들이 마음을 읽는 것이 인이며 공짜가 없는 직업의 세계에서 힘들게 돈을 버는 부모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인이다. 내 막내 삼촌은 농사일 대신에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가출을 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 상황과 심정을 헤아려보는 능력도 인이다. 나중에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해보면 공부의 모든 과정이 호기심과 인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영역에서
위대한 성과를 낸 사람들은 자기 일과 학문의 호기심과 인을 가진 사람들이다. 집안 형편이 대학 학비 정도는 별 문제가 안 된다면 몰라도 대학 학비는 공부를 하려는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것이 공평하다. 그동안 고생한 부모들에게 인을 갖는 것이다. 끝났습니다.